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두 가지 논문을 발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부분 급격하게 떠오른 스타들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아인슈타인은 손을 대는 것마다 놀라울 만한 성과를 내며 과학계에 주목을 받았고 이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의 업적이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야를 그가 개척해 나갔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수백만 년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우주 끝까지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내 과학계에서 수백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빛에 대한 논쟁을 끝마치게 되었죠. 수백 년간 풀리지 않았던 논쟁이었던 만큼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는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과학계의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로 쉽사리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논리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던 빛에 대해 더욱 파고들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여기서 큰 영감을 얻은 데이비슨과 거머 박사는 빛의 파동성을 밝혀냈던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것은 바로 빛뿐만 아니라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입자라고 믿어왔던 전자가 아니 파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계에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두 달려들었고 그중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는 이 현상을 각각 자신의 생각대로 기술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들은 각각 물질이 입자일 때와 파동일 때를 나누어 행렬 역학과 파동 방정식이라는 수식으로 표현해냈는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낸 행렬 역학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수학이었다는 건데요. 그에 따라 이미 기존의 수학체계가 익숙한 고전 물리학자들에겐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 중에는 무려 아인슈타인도 있었죠.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행렬 역학은 물론 그가 자신의 스승 보어와 함께 해당 현상을 설명한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인슈타인은 정말 일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23년 고작 23살의 나이로 박사 학위를 따내며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막스 보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 하이젠베르크. 그 사이 자신의 스승이던 보어의 부름을 받아 코펜하겐을 오가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는데 1925년 괴팅겐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아 약 2주간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섬에 머무는 동안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히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대신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나 세기 등은 실험으로 정확히 관측할 수 있었기에 오직 이 값들로만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죠. 또 양자 이론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현상들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만은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의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열되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표 같은 것으로 이 표를 이용하면 전자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이용한 계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곱하기의 순서로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1에서 1을 곱하나 2에서 1을 곱하나 값은 동일하게 2가 나와야 하는데 1에서 2를 곱할 땐 2가 나오고 2에서 1을 곱할 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식이었죠. 결국 하이젠베르크는 요양을 마친 뒤 곧바로 괴팅겐으로 달려가 막스 보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결과를 받아든 보른 역시 처음에는 기묘한 수학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행렬의 곱셈이었던 것이죠. 행렬이란 숫자를 직사각형의 형태로 배열한 것으로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계산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행렬 역학은 전자가 입자일 경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방정식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수단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행렬 역학을 반겼지만 모두가 그의 발견에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했던 정통 계산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학과 계산 규칙이 등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 익숙했던 고전 물리학자들에게 반발심을 사기 충분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고전 역학을 대표하는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누군가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양자 이론을 기술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에 낯설어하며 반대하던 고전 물리학자들에게 분명히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였죠. 때마침 빛뿐만 아니라 물질 역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물질파 개념이 나왔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슈레딩거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새로운 파동방정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하이젠베르크가 전자의 입자성을 바탕으로 행렬 역학을 탄생시킨 것과 정반대로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에 집중해 그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기로 하죠. 그리고 1925년 크리스마스, 마침내 슈레딩거는 그의 이름을 날릴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가 만든 방정식은 물리학자에게 대단히 익숙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미분 방정식은 오랜 세월 물리학자들이 풀어왔던 형식의 방정식이었기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문제는 슈레딩거 본인조차도 이 방정식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슈레딩거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고전역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구해지는 단 하나의 해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내가 A지점에서 3시간 동안 시속 3km로 이동한다면 3시간 뒤에는 A지점에서 9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죠. 물론 초기 조건이 복잡해진다면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단지 해를 구하는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방정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초기 조건이 구해지기만 한다면 초기 조건이 들어간 방정식에서 단 하나의 해가 나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은 달랐습니다. 그의 방정식에 초기 조건을 대입해 방정식을 풀면 하나의 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해가 구해지는데요. 다시 말해 A지점에서 출발한 파동이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B지점에 도착해야 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 계산하면 B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C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D지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 파동 함수는 단순히 수학으로만 유도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함수였는데요. 또한 그 때문에 단순한 방정식만으로는 물리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행렬 역학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막스 보른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보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파동의 성질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방정식인 만큼 물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보른은 마침내 이 방정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절대값을 취하고 이를 제곱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입자가 존재할 확률 밀도, 즉 입자가 그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했습니다. 상자 속에 전자가 하나 있다면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므로 특정 범위를 가지고 넓게 퍼져 있는데요. 전자가 상자의 모서리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상자의 정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작 이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는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정확한 값만을 추구해왔던 고전 역학 학자들에게 전자가 특정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률로밖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슈레딩거는 자신이 만들어낸 논문이 확률이라는 그저 운에 의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였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변형하여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확률적으로 알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 막스 보른. 하지만 정작 슈레딩거는 자신의 식을 해석해준 막스 보른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모든 값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고전역학의 세상에서 어떠한 값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때문에 끝내 막스 보른을 이해하지 못한 슈레딩거는 편지를 한 통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박사님을 정말로 존경하지만 박사님의 견해는 존경하기 힘듭니다. 박사님은 역사의 심판이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인류가 박사님의 어리석은 판단에 굴복할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라며 사실상 막스 보른의 연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1926년에는 슈레딩거와 함께 막스 보른의 이론을 인정하지 못했던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그에게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그중 한 구절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양자역학을 상징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죠. 양자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직 진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절대 확률에 의지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1935년 슈레딩거는 점점 입지를 넓혀가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완전히 밀폐되고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담긴 병을 집어넣고 망치와 연결되어 있는 방사능을 검출하는 장치, 개수기도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기 위에는 1시간에 50%의 확률로 핵이 붕괴해 알파선을 방출하는 우라늄 입자가 놓여 있는데요. 만약 1시간이 지나 우라늄 입자가 절반의 확률로 붕괴된다면 그로 인해 방출된 방사선이 개수기에 검출되어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던 망치가 독극물이 들어있던 병을 부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독극물을 먹은 고양이는 당연히 죽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하면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상태를 단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자를 열어 고양이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00시간이 흘렀더라도 우리는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 둘 중 하나가 관측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만약 우리가 영원히 상자를 열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 슈레딩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순간이 중첩되어 있다. 분명 독극물을 맞았으면 죽었을 거고 맞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도저히 받아들일 순 없지만 미시세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미시세계에서 중첩현상이 일어난다면 미시세계가 모인 거시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첩현상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고양이는 수천조 개의 원자가 모인 거시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으면서 또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었나요? 때문에 슈레딩거는 거시세계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적도 벌어질 수도 없으며 거시세계에서 중첩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첩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에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은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코펜하겐 학파는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했는데요. 코펜하겐 해석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 만들었던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되려 양자역학의 진술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며 그를 극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던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양자역학의 개념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물질이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아직은 생소했는데 그 물질이 존재하는 것도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말을 언급하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그렇게 양자역학을 비난하려 했던 슈레딩거는 의도치 않게 양자역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죠. 하지만 아직 양자역학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가장 위험한 인물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 모든 비밀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세상이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근본인 매우 작은 입자를 설명할 때 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을 환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아인슈타인이 믿고 연구해왔던 고전역학과 고전역학의 틀을 깨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양자역학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1927년 10월 열렸던 제5차 솔베이 회의였죠.
솔베이 회의는 1911년 시작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학회로 당시 과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미해결 문제를 토론하거나 어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곳이었는데요. 마침 5차 솔베이 회의 주제는 전자와 광자, 여기엔 29명의 과학자가 초청받았는데 이곳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총 17명이나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다신 없을 모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 곳에서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 학파는 양자역학의 존립을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닐스 보어가 나서 코펜하겐 학파가 만들어낸 위대한 이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요. 양자역학이 워낙 어렵고 난해한 학문이라 이들이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문제는 보어가 너무나도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보어의 발표를 듣던 몇몇 과학자들은 보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양자역학을 거부하게 될 지경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보어는 전략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한 번에 여러 명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한 명 한 명씩 이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어는 5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붙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어에게 설명을 들은 학자들은 마지못해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베이 회의 3일차 보어는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어의 설명을 듣다 보니 마침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보였죠. 하지만 보어가 양자역학이 완벽한 학문이라고 하는 순간 아인슈타인은 끝내 참지 못했는데요. 입자의 위치도 운동량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면서 단지 확률로서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에게 단지 핑계로 들렸습니다. 그저 관측 장비가 발달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였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기초, 불확정성의 원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형 이중 슬릿이라는 재미있는 물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슬릿에는 마름모꼴로 파여있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멍이 두 개나 뚫린 슬릿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슬릿을 향해 전자를 발사하게 되면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자가 구멍 아래쪽을 맞으면 위로 튕겨나가고 슬릿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가 구멍 위쪽을 맞으면 아래로 튕겨나가고 슬릿은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다음 슬릿에 도착해 간섭 무늬를 그리게 될 텐데요. 이때 첫 번째 슬릿의 움직임을 통해 전자의 입자성을 알아냄과 동시에 간섭 무늬를 통해 전자의 파동성 역시 동시에 알아낼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전자를 관측하면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생긴다는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사실 관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는 틀렸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꽤나 날카로운 질문에 당시 학회에 있던 학자들은 양자역학이 이렇게 몰락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보어는 당황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사고 실험에 의하면 전자를 발사하기 전 첫 번째 슬릿은 그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릿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정교한 실험이 가능해지고 정확히 정지해 있어야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히 정지해 있는 슬릿이 필요했고 이는 다시 말해 첫 번째 슬릿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결국 아인슈타인 사고 실험의 전제부터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자역학을 무너뜨릴 생각에 들떠있던 아인슈타인은 생각지도 못한 보어의 방어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고 제5차 솔베이 회의는 보어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양자역학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아인슈타인은 다음 회의를 기약하며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열린 제6차 솔베이 회의.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기 위해 정교한 사고 실험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이 사고 실험은 보어를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만들었고 양자역학은 탄생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양자역학의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